자, 이번에도 8비트 스트로크 7번 계속 하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오늘 배울 곡은 그대로 그렇게입니다. 자, 이 노래는 앞에 7마디가 템포가 64입니다. 꽤 느리죠. 그리고 여덟 번째 마디부터 템포가 두 배로 빨라져서 128 템포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하실 때는 박자기를 중간에 템포를 변경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128로 박자기를 맞춰놓고 두 마디를 들으면 템포 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 소리가 64일 때는 여덟 번을 들으면 한 마디가 연주가 되는 겁니다. 128 템포로 클릭 소리를 8번 들으시면 템포 64처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번째 마디부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7번째 마디하고 8번째 마디를 제가 박자를 입으로 같이 세면서 128, 64 템포에서 128 템포로 바뀌는 박자 세는 걸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딱두 배수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째 마디 보시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도돌이표가 있죠. 32마디까지 연주했다가 다시 17번째 마디로 와서 이제 2절을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마디에 세뇨가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72마디까지 갔다가 세뇨가 있는 33마디로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다가 쭉 가시다가 64마디에 2 코다가 있으니까 64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73마디로 건너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에 도돌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네 번을 연주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4라고 써 있죠. 그 여덟 마디 마지막 여덟 마디를 네 번을 반복해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페이드 아웃이니까 소리가 작아지면서 연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마지막 두줄 하실 때 1절, 2절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윗줄이 처음하고 세 번째 가사고요. 밑에 줄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반복할 때의 가사입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중에 이제 앞에 7마디는 64 템포에서 그냥 스트로크를 느리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하는 거를 아르페지 안도라고 합니다. 아르페지 안도 예전에도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박자를 세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쭉 하시다가 일곱 번째 마디는 E마이너와 B7이 두 박자씩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자 박자기 틀어놓고 박자 세면서 여덟 번째 마디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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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마디를 보시면 이제 짧게 끊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번째 마디 E 마이너는 8분음표 길이를 연주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할때 소리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 손바닥을 이용해서 줄 위를 덮으시면 음이 끊기죠. 하나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넷할때한번더 치시면 되겠죠. 넷 하고 바로 B7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 이렇게 되겠죠.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템포가 좀 빠르니까 B7 바로 앞에 있는 E 마이너 8분음표를 연주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손이 빨리 안 움직여주니까. 코드 바꾸실 때 3번 손가락만 떼서 연주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요것만 떼면 됩니다. 넷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러니까 E 마이너 7 코드 폼이 되긴 하는데 짧게 지나가는 음이니까 이렇게 뭐 듣기에 거북하지는 않습니다. 69마디, 80마디도 13번째 마디, 14번째 마디랑 같은 방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주 부분은 아닌데요. 맨 마지막 4번 반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사가 악보가 2페이지에 다 그리다 보니까 제대로 안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4번째 반복할 때는 78마디 부분에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그게 아니라 그대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로 들인 악보에는 없는데 실제는 노래를 들어보셔도 알지만 이제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네 번째 반복할 때는 가사가 약간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작게 연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냥 끝나면 뭐가 허전하니까 연주 다 끝내고 E 마이너를 추가로 한번 더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반복할 때 페이드 아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페이드 연습하시고요. 페이드 아웃을 안 하고 연주할 때는 이렇게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뭐 끝부분만 살짝 바꿔서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곡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